일반 수업. 오늘은 초등 단어 12, 단어 제시, 의미 제시 보자. 시험 쳤는 거 한번 볼까? 지원이 왜 스피드 퀴즈를 안 쳐? 스피드 퀴즈가 뭔지 몰라? 어? 스피드 퀴즈가 뭔지 잘 모르나요? 네? 그게 뭐지? 자, 그 다음에 끊어읽기, 통문장 전체 말하기 요두 가지를 수업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닌데. 슬라이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Okay, green apples are sweet, but green apple. Apples 대신 왔다 그랬죠, 이거? Ones는 apples are sour가 뭐였더라, sour? 그렇죠, 새콤한. 이런 어떤 시였죠, 새콤한. 신. 그러니까, 빨간 사과는 달콤합니다. Sweet. 그러나, 초록색 사과들은 새콤해요. Green ones are sour. 그렇죠.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My favorite fruit is the sweet strawberry. 오케이.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 It's white and blue. 그렇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뱀입니다. My favorite fruit is the pear. 그것은 희고 달콤해요. And sweet. 그러니까 pear였죠. Pear. Pear. 오케이. 나 맞다. 이거 아꼈구나. Pear. 다음 계속해서 그 다음 사람. Okay, grapes. 따라해봐, grapes. Grapes. 이거 왜 가리고 있어? Brought는 뭐해? 무슨 형? 우리의 과거형이었죠. 엄마가 집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My mom brought home. 한 상자의 보라색 포도를. A box of purple grapes. 보라색 과일 중에 대표적인 게 포도가 있죠. Grapes를. Grape. Okay. 다음, 계속해서 다음 사람. Okay. 그것도 될수 있는데, 여기는 뭐죠? Pineapple 아닌데요. Strawberry. 여기 R 있으니까 스트로베리 하나라야 돼, 여러 개라야 돼. 그렇죠. 여러 개라야 되죠. 그래서 스트로베리 즈죠. 얼린 딸기는 맛있습니다. Frozen strawberries are yummy. 됐습니까? 오케이. 바나나 얼려서 잘안 먹죠? 그렇죠. 바나나 얼려서 먹습니까? 시큼해지는데? 오케이. Strawberry. Strawberry. 원래 한개 있을 때는, 딸기 하나 있을 때는 Strawberry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 개 있을 때는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를 이렇게 쓰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atermelon in the summer. 오케이. 그래서 watermelon이 뭐였더라? 수박. 그렇죠. 여기 S 있으니까 수박들이죠. 오케이. 우리는 항상 먹습니다. We Always always eat eat 수박들을. Watermelons. watermelon 언제? In in the the summer. summer. 여름에 수박을 먹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Watermelon. Watermelo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메야. 지나가 버렸네. 가볼까요? 쉬즈 is also
round seed. Slightly fruit, fruit with sweet yellow flesh and pinky orange skin, peach grow in one country. Okay, 그렇죠. 복숭아는 부드럽고 동그랗고 살짝 털이 나 있는 과일입니다. A peach is a soft, round, slightly furry fruit. 달콤한 노란색 과육과 그리고 분홍 오렌지색 껍질을 갖고 있는 with sweet yellow flesh and pinky orange skin. 복숭아들은 자랍니다. Peaches grow. 뭐라고요? Peaches grow. 따뜻한 시골에서 in warm countries. 아, peach라고 여러분 잘 알대요. Peach.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잠깐만요. 그다음. Green and 그렇죠. 구미에 멜론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멜론은 초록색이고 달콤합니다. A melon is green and sweet. A melon is green and sweet.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가볼까요? I love the taste of lemon. It's sweet and sour. 오케이. 레몬은 아니고요. 혹시 뭔지 알아요? Taste. Orange is sweet and sour. 그렇죠. 레몬은 달기보다는 새콤하기가 아니고 새콤하기만 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면은. 맞습니다. 오케이. 테이스트가 뭐였다? 테이스트. 맛이었습니다. 오렌지 맛. The taste of orange. 오렌지의 taste. 오렌지의 맛 됐습니까? 나는 오렌지 맛을 엄청 좋아해요. I love the taste of orange. 그것은 달콤하고 새콤합니다. It's sweet and sour. 됐습니까? Orange.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Bananas. 하면 되겠죠. 여기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겠죠.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습니다. Monkeys eat bananas. Monkeys eat bananas. 다음 사람.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오케이. Rich가 뭐였더라? 많은. 그렇죠. 풍부한 이런 뜻이죠. 풍부한. 오케이.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키위는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The kiwi is rich in vitamin C. Is rich in vitamin C.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tomato in my salad. 그렇죠. Tomato 한 개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tomatoes. 그렇죠. 오케이, okay, put 하면 뭐 하다죠? put 넣다, 두다 이 말이죠. 뭐뭐 하다에 이렇게 붙이면 넣는 것도 될 수 있고 넣는 중인도 될 수 있는데 난 좋아한다 그랬으니까 넌 토마토 넣는 중인을 좋아해, 넣는 것을 좋아해. 그렇죠. 어디다가 in my salad에다가 나는 토마토 넣는 걸 좋아해요. I like putting tomatoes. 어디다가? In my salad. 샐러드에 토마토 넣는 걸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사람. Lemon is really sour. 그렇죠. 레몬은 really가 뭐죠? Really.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레몬은 진짜 새콤합니다. Lemon is really sour. 그래서 뭐 예능 같은 데 보면 레몬 먹는 거 벌칙으로 하기도 하죠. 너무 새콤하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Blueberry make a nice decoration on top of food. 오케이. 블루베리는 아니고요.
사람 make a nice decoration on top of food. 오케이, 체리들 해야 되겠죠, 그렇죠? 체리즈, 그렇죠? 체리들은 멋진 장식품을 만들어줍니다. Cherries make a nice decoration. 음식의 위쪽에 on top of food. 오케이, 뭐 케이크 같은 거 만들고 위에다 체리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멋진 뭐가 돼요? 장식. 그렇죠, 영어로 decoration이 되죠. 그러니까 cherries make a nice decoration on top of food. 오케이, 계속해서. Juice is good for. 마음껏 읽으세요. Is good. 오케이, dig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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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estion이 뭐였더라? 소화.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자두 주스는 소화에 좋습니다. Juice is good for digestion. Digestion. 오케이. 매실 주스도 소화에 좋죠. Plum juice is good for digestion. 오케이. 계속해서. 저 원래 옐로우 뭐 있었지? 레몬하고 봤는데. 오케이, 지미. A pineapple is tropical. And it's very sweet and yellow inside. 오케이, 얘는 tro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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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tropical? 열대. 그렇죠, 열대 지방의란 뜻이죠. 오케이, 놀러 가면 열대 맞는 곳이죠.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전번에도 이런 선생님이 드립을 가끔씩 치죠. 오케이, 파인애플은 열대 과일입니다. A pineapple is a tropical fruit.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달콤하고 노란색입니다. And it's very sweet and yellow. 어디가? Inside. 안쪽이 매우 달콤하고 노란색이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2차 시험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통문장 수업할 건데요. 통문장은 얘기했다시피 이제 선택은 거의 없어진다 했죠. 그러려면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쓰기 연습 여기 열심히 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룩! 아, 잠깐만. 뭐야? 아, 저 아니 Fog looks like loud cloud. 오케이, 그렇죠. 안개는 보인다. Fog looks. 뭐 어떤 것처럼이니까 뭘 써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looks like low clouds. Looks like low clouds. 안 되겠죠. 다시 fog looks like low clo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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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여기구나. Okay, 이번에 어떤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때 보이는 거예요? 어때 보이는 거예요? 왜 조금은 look like가 아니고 그냥 look 뒤에 무슨 씨? 어떤 씨? 그렇죠. 안개는 보입니다. Fog looks. Okay, 희고 우스스하게 white and spooky. White and 자, spooky 스펠링 틀리는 친구 스푸크만 쓰시던데 스푸크가 아니고 스푸키니까. 스푸 여기까지는 크죠. 스푸크 스푸키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다시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Fog looks white and spooky. 그러니까 Fog looks white and spooky. 오케이, 지민이가 아직 쓰기는 조금 더 연습해야 되죠. 말하기는 이제 잘 하고 있는데 좋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Out of small water drops. Very good. 그렇죠. 자, 여기에 형성될 수 있다죠. 형성될 수 있다. 형성되다가 뭐였죠? 형성되다. Form이죠. Form. 자, 이렇게 혼자서 그냥 형성됩니다. 이런 뜻일 때는 여기에 Form일 때도 있고 Forms일 때도 있고 이거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형성된다는 뭐야? 그것들은 형성된다. They form. 그렇죠? 맞습니까?
해. 하지만 그것은 형성된다는 뭐였어? 그것은 형성된다. It forms 였죠. 그쵸?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고 헷갈려 하는 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가끔씩 형성된다. It sometimes forms 였죠. 그쵸? 그것은 항상 형성된다. It always forms 였죠. 그쵸? 오케이. 이거는 뭐 얼마나 자주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여기에 S 쓰는 규칙이 it이면 forms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오케이. 그것은 형성될 수 있다는 it can forms야 it can form이야. it can form. 여기 S 쓰면 안 된다.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형성될 수 있다죠. can이 들어갔으니까 can form이니까 can form에다가 s 쓸지 말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can form이니까. 알겠습니까? always forms인지 sometimes forms인지 always form인지 sometimes form인지 이거 생각해야 되지만 can form은 s 쓰는 규칙 따위 생각할 필요가 없어. can을 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안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r can form small. 잠깐만요. For can form 말한 부분까지 됐습니까? 안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r can form 작은 물방울들로부터 out of small water drops. 오케이. 얼마 전까지 누가 of out 하셨는데 이제 out of죠. out of 어떤 water drops? Small water drops. 물방울은 물은 셀 수 없어요. 하지만 물방울은 셀 수가 있어요. 있는데 한 방울로 안개가 되겠어? 아니요. 그래서 이거 써야 되겠죠. 자, 다시 for can form. For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ut of small water drops. For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Oh, tiny 해도 되죠. Fog can form out of tiny water drops. 오케이. 그 다음 녀석. 지민이 차례구나.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 of ice. Very good. 그렇죠. 이번에도 또 그냥 form이야. can form이야. can form.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어. S 쓰는 규칙. 안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g can form. 그 다음에 몸으로부터 이거 또 out of tiny tiny pieces of ice. 오케이. pieces 좀 쓰기 까다롭습니다. 연습해봐야 되겠죠. out of 아이고 tiny 안 썼네. out of tiny pieces of ice. 나 다시 out of tiny pieces of ice. out of tiny pieces of ice. for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Out of tiny pieces of ice. Can form out of.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Okay, 그 다음 녀석입니다. Fog sometimes. Fog sometimes out of. Fog sometimes. Fog sometimes. Out of. Okay, out of는 뭘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뭐를 만드는 뭐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재료를 하는 거죠. 재료. 그렇죠. 안개의 재료가 작은 물방울이나 아주 작은 얼음 조각이다. 이때 그 거기에 out of 쓰이지만 여기는 out of 쓸 일이 없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Near water. 그래서 near water, near water. 맞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빠먹었네 이거. 그렇죠. 그러면 안개는 가끔씩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그렇죠. Fog sometimes forms 해야 되겠죠.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water. Near water. 다 같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Okay. 그쵸? 됐습니다.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Okay. 어우, 잘하네요. Fog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Near. Forms 어디? Near mountains.
그렇죠. Near mountain zoo. 다같이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Near mountains. Fog sometimes forms. Fog sometimes forms near mountains. 오케이, 다음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Okay, near가 무슨 뜻이지? 지원한 near가? near는 뭐뭐 근처에란 뜻이지, 그치? 여기에 뭐뭐 근처에란 뜻이 있나? 아니, 좀 near 쓸 일이 없지, 이번엔. 뭐죠? Over wet land. 뭐뭐 위에가 뭐예요? 뭐뭐 위에? Over 젖은 땅 위에. Over wet land. 이렇게 쓰면 맞았나요? 아니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Forms죠. 됐습니까? 아니 지금 써 있는 게 맞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빼먹어줘 또. 그렇죠? 안개는 가끔씩 형성됩니다. Fog sometimes forms. 어디에? Over wet land. Fog sometimes forms over wet land. Fog sometimes forms over wet land. Okay, 다음 문장 가볼까요? 됐으니까. Fog sometimes forms over wet over wet. 이렇게? 오케이, okay, sometimes가 뭔 뜻이지? 잠깐만, sometimes가 뭔 뜻이지? sometimes가 뭔 뜻이에요? 때때로 가끔씩, 여기에 때때로 가끔씩이란 말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sometimes 왜 썼을까? over가 무슨 뜻이죠, over? 뭐 위에. 뭐뭐 위에란, 뭐 위에란 말이 있나요, 여기? 아니요. 이거 왜 썼을까? 왜시 뭔 뜻이죠? 왜시. 우리 이거 단어 수업 안 하고 지금 문장 수업 하는 거죠, 그쵸? 네. 어, 그래? 아니, 지금만 했어요. 옛날에 다 했죠? 네. 그쵸? 네. 자, 지민이 가볼까요? Fog away from near the ground. 그쵸, fog. 어, 아이고, 애들 빠먹었네.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그렇잖아. Always다, always.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 안 했나요? 뭐뭐 근처에 가까이에 near 땅 근처에 near the ground. 다 같이 fog always forms. Fog always forms. 어디에 near the ground.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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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ir is still. 그렇죠. 됐습니까? Okay, 안개는 항상 만들어집니다. Fog always forms.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아, 공기가. 이거 still의 뜻이 뭐였어? 어떤. 그렇죠. 어떤 시니까 여기 is 넣어서 가만히 있다 된 거죠, 이게. 공기가 가만히 있다. Air is still. 공기가 가만히 있는 곳에. Where air is still. 다시. Fog always forms.
always found. 어디에?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이거 빠르게 읽으면 좀 웃기죠. Fog always forms where air is still. 자, 예, 그 다음 계속해서 가볼까요? Fog always. To see. 뭐 여기까지 순서대로 썼다. Fog always to see. 한글 순서대로 막 쓰면 영어가 되는 거. Fog makes. 볼게요. 오케이. 지민이가 해보겠대요. Fog always make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맞았죠. 오, 지민이 해주세요. 자, 이거 하려고 make a 어떤 이란 것도 했죠. 단어 할 때 네.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오케이, 안개는 항상 그걸 힘들게 만들어요. Always makes it hard. 뭐 하는 거?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노래 부르듯이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Fog always makes it hard. Fog always makes it hard to see. 오, 지민이 뿌듯한가 봐. 나 지금 뒤에 있어. 어디 어려워. 오케이, 그 다음 거. 네. 이거 그냥 두 문장을 공부한다 생각하고요. 그냥 end로 연결만 하면 된대. Fog this. Fog you will. 뭐 순서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You will. 해볼게요. 오케이, 지민이가 도전 해봅니다. What it can. What is? What is?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그 아까 했어? 두시 아니야. 아 두시. Can you see? Where can you see? It. Wow. 그렇죠. 뭐니라고 물을 때 what is 하면 되겠죠. What is? What is this?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저거 뭐예요? What is that? 안개가 뭐예요? What is fog? 됐습니다. 안개가 무엇입니까? What is fog? 그리고 and 어디에서? Where? 넌 볼 수 있니? See 무엇을? It. Where can you see it? Where can you see it? What is fog? What is fog? Where can you see it? Where can you see it? 두 가지 질문을 end로 연결해 놓은 거거든요. 그쵸? end 했듯이 그림으로니까.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그러니까 다 같이 What is fog? What is fog? And where can you see it? And where can you see it? 오케이. Okay. 그래서 What is fog? Wow. 지금까지 안개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쵸? Where can you see it? 안개가 무엇이라는 거 책을 읽었으니까. 이 책을 쓴 의도는 엔터테인이야, 퍼슈에이드야, 인폼이야. 그렇죠, 인폼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뭘 줬습니까? 정보를 줬죠. 그렇죠, 안개에 대해서. 뭐 기억나는, 지금까지 했는 문장 중에 기억나는 문장, 안개에 대해서 기억나는. Oh, fog looks like low clouds. 또. Fog looks like spooky. 또. Fog sometimes. Near water. 오, 그렇지. Fog sometimes forms near water. Fog can form out of small water drops. 그렇지. 또. Fog can form out of tiny pieces of ice. 그렇죠? Fog always forms
Near the ground. 그렇죠. 제일 어려웠던 문장 중에 하나. Always makes it hard to see. 그렇지. 그런 문장도 있었고. 그렇죠. Fog always forms where? Can you see? Where? Can you see? Where is where air is still? 그렇죠. 그 그러니까 안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말로 대답하면 안개가 뭐예요? 안개. 안개는 낮은 구름처럼 보이고. 낮은 구름이다라고 해도 되겠죠. Fog is low cloud 해도 되겠죠. Fog is a low cloud. 낮은 구름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됐습니까? 하늘 높이 떠 있으면 cloud라고 부르고요. 땅에 붙어서 바로 위에 둥실둥실 over the ground. 어디에? over the ground에 있으면 cloud가 아니고 뭐라고 불러요? 안개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안개는 dry land에 생겨요? wet land에 생겨요? wetland. 그렇죠. wetland.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윈드가 블로우 해야 생겨요? 윈드가 블로우 하지 않아야 생겨요? 블로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윈드가 블로우. 블로우가 뭐 하다 할 것 같아? 블로우. 불다. 그렇죠. 불다죠. 바람이 불지 않고 어떤 거? Where air is still. 됐습니까? 그 안개는 무엇입니까? 뭐 낮은 구름입니다. Low cloud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었나요, 우리가? Where can you see fog? 비 왔을 때 안개가 끼나요? 비 온 다음 날 생길 수 있지. 그렇지. 비 온 다음 날 날씨가 화창하면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화창하면 안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일교차가 무슨 말인지 알아? 일교차. 아니요. 뭘 들어봤어요? 네. 낮하고 밤의 온도 차이. 그걸 일교차이라 그래요. 일교차가 심하면 예를 들어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이 되거나 새벽에 추워지면 안개가 잘 생기고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호수 위에 안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 있어요. 그렇죠. 호수 위에 이거 어디에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over the lake. 그렇죠? over the lake. lake가 뭐야? lake? 그 강. 호수죠. 호수. 그렇죠? 맞습니까? 강은 R로 시작하는데 river죠. 그렇죠. river. 강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 쭉 이렇게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하겠다? 동문장 시험, 마지막 시험 준비 잘 해주세요. 마지막 시험 못 치면 또 치죠. 예,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선생님이.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